네, 안녕하세요. 인사동에 있는 청옥시장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번 또 김을은 선덕대 옥구춘병 시계 청아 백자를 제가 한번 이 매니아분들께 소개자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이 주병은 옥구춘병은 우리도 많이 봤잖아요. 뭐 요즘 나오는 거. 근데 이거는 한번 매니아분들도 신중 있게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. 한번 사이즈 재드릴게요. 높이는 32거든요. 그리고 이 수구 지름은 8.5cm고, 왜 이걸 갖고 나왔냐면, 우리 매니아분들 많이 옥구춘병 볼 거예요, 실물. 근데 이 총알을 보세요. 다 이, 보면은 이 옥구춘 사이즈에다가 이 그림이, 총알 한번 보시다시피, 이 용이 이 무늬에 딱 조화가 돼 있어요. 어떤 거는 병은 큰데 용은 조그맣고, 어떤 거는 병은 작은데 용이 너무 크고, 그런 식으로 된 거는 좀 우리 매니아분들도 아실 거예요. 좀 어딘가 이렇게 의문점이 많은 거죠. 그런 도자기들은. 근데 이거는 내가 봐드리려면 모든 것이 완벽해요. 이 선덕대 그 모양과 그리고 이 사이즈와 옥구춘병이 또 드물어요. 이런 사이즈가. 그리고 이 발가락 보세요. 발톱을. 항상 제가 발톱이 진짜 용이 살아있듯이 정확하게 그렸다고.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용이고 용 발톱이고 간에, 뭐, 예를 들면, 하나가 없던지, 하나가 뭐, 짝짝이든지 그런 거는, 관용이 때문에 용납이 안 됐어요. 왜? 왕실로 가는 건데, 만약에 진짜 뭐가 잘못 그렸다, 그러면 그 도공은, 뭐, 벌을 받든지, 숙청이 됐든, 지금 같으면 뭐, 귀향을 가든, 엄청난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, 정확하게 안 만지면은, 안 만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, 그만큼 엄하니까,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, 이렇게, 한 빈틈없이 잘 만들었던 거. 그리고 또 제가 왜 얘기하면 선덕대 용하고 또 영락대 용하고 원대 용하고 다 틀리다고 하잖아요. 그리고 성화대하고 또 만력대 뭐 가정대 용이 약간씩 틀려나가요. 그리고 청화도 다 틀려요. 근데 이거는 청화가 예를 들면은 그 선덕대 그 정확한 코발트 색이고 그 지금 청화를 한번 보세요. 용도 보세요. 선덕대 우리가 항상 보면 용도 이게 사이즈나 보나 이 우렁차게 생겼잖아요. 네? 한번 보세요. 네? 발톱이나 모든 그용한 마리가 이 주병에 휘어 감았어요. 그리고 요 관지나 관지도 그래. 우리도 관지도 볼 때도 이런 관지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한번 자세히 보면은 관지 또한도 이런 진품 쪽으로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런 거는 뭐 우리 도록이나 아니면 무슨 뭐 저기 컴퓨터로 봐도 이런 지금 그 사진을 보면은 비슷한 그 대명 선덕대 연자라고 쓰게 쓰는데 어떤 데는 관지가 어떤 데는 비뚤어지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약간의 선덕대 아니면 뭐 성화대는 관지들이 다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독특한 맛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밑굽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. 밑굽도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깨끗해요. 그때 당시 왜 관용이기 때문에.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이거 이 화석콩이 약간씩은 있는데 이건 뭐 일부러 지단이 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예를 들면은 뭐 약간의 철분이란 것은 약간 있으니까 어딘 도자기들은 약간의 화석콩이 조금씩은 있어요. 그렇다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자체가 보세요. 이 우리가 옥구춘 병문은 이렇게 도안을 확실하게 그리고 청아가 되게 가지고 철수박가장 다 이게 돼 가지고 이 자체가 드물 거예요. 그리고 첫째 사람 이렇게 우리 매니아분들을 보더라도 이한 아까 항상 얘기했지만 이한 조그만 병에 용 사이즈가 딱 맞춰서 그린다는 것은 보통 화원이 그린 게 아니라 그건 대단한 궁실 화원이 그렸기 때문에 이런 거를 깊이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 도자기도 방금 어떤 용이 보세요 용 자체도 너무 잘 그려 선덕대 그용 독특하게 예? 어떤 거는 선덕용인지 뭐 청대 용인지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한번 신중 있게 보시고 다음 이런 괴물들은 진품성이 거의 맞으니까 우리 그 매니아분들도 이런 기물도 보는 분도 처음일 거예요. 근데 잘 보셨다가 나중에 이런 거 있으면 많이 갖고 계시면 과감하게 가지십시오. 뭐 부자가 되든지 아무튼 좋은 일이 있겠죠. 항상 우리 청옥시장은 이런 진품들을 앞으로 많이 소개할 거니까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것 쪽으로 다 공부돼 가지고 참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우리 청옥시장 뭐 궁금한 있으면 뭐 놀러 오시고 나중에 있잖아 궁금한 있으면 항상 오세요. 아무튼, 오시면은 좋은 이야기, 좋은 또 나눔이 있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